자, 이제 13장을 보실까요? 자왈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푸니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 기마왈 비감후야라 마불진야라 아니라.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대부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 역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춘추라는 책에는 대부 이상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이하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옛날에는 역사에 기록된 것은 대부 이상만 실려 있어요. 춘추에는. 여기도 똑같이 논어에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 거목된 것은 거의 관리자는 대부 이상만 나와 있어요.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그러니 맹지반이라는 사람 전쟁이 났을 때맨 앞제비에 섰던 거죠. 그죠?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벌자는 자랑할 벌자예요.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는구나. 분이 전하야, 분자는 패주예요. 분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오면서 전하야, 전이라는 것은 맨 뒤에 쓴 거예요. 이게 전쟁으로 나갈 때는 맨 앞에 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물러서 도망올 때는 맨 뒤에서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맹지반은 맨 뒤에서 오면서도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장인문할세 장차 성문으로 들어오려고 할 적에 책기마왈 그 말을 채찍질하면서 말하기를 비감후야라 감히 뒤에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불진야라 하니라. 이놈은 말이 나가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굉장히 요즘 보면은 조그만 일 하나 하고서도 자랑을 하려고 몸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글이죠. 맹지반은 노 대부니 명은 측이라.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대부였는데 이름은 측이었다. 호씨왈 반은 즉 장주 소칭 맹자반제시하라. 호씨가 말하기를 여기 반이라는 사람은 곧 장주 소칭, 즉 장자에 나오는 맹자반, 여긴 맹지반이라고 했는데 맹자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이거죠. 벌은 과공야오, 벌이라는 것은 공적을 과, 자랑하는 것이고 분은 패주야라, 분이라는 것은 패해서 도망가는 거야. 군후왈 전이라 군대의 후미에서 오는 것을 전이라고 하다 이거죠. 편은 책이야죠. 책이 편이니 책은 편자니 채찍 편자지요. 그러니 전패의 선에 이걸 환이라고 안 읽고 선이라고 읽어요. 선이라는 것은 어디 갔다가 그 지점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이라고 했거든요. 전쟁에서 패해서 희군을 해가지고 돌아오매 이후 위공이니 뒤에 쓴 것으로서 공을 삼으니 반이 분이전고로 반이 패주에서 할때맨 뒤에 섰기 때문에 이 차원으로 자엄기공략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놈 말이 못 달려서 그랬다라고 말해서 스스로 그 공적을 엄자는 덮을 엄자예요. 덮은 것이니 사제애공 11년 하니라. 그 일은 춘추 애공 11년조에 나와 있다 이거죠. 사시왈 인능 조 무욕상인지 심즉 인욕이 일소하고 천리 일명이. 사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조자는 이 잡을 조자예요. 아니면 지조 조자예요. 사람들이 능이 무욕상인지심. 여기 상자는 오를 상자예요. 이는 다른 사람 인자고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는 마음,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시조가, 사람이, 능이, 시조가 있어서,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인욕이 일소하고, 사람의 욕망이 날로날로 사라지고 천리 일명이 하늘의 이치가
날로 날로 밝아져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만한 큰 이게 사람 마음이라면 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실제는 이치지요. 이치인데 조금 놔두면은 먼지가 자꾸 껴가지고 이렇게 먼지 분수가 자꾸 많아지면 이치가 채워지는 게 자꾸 줄어들지요. 그래서 이 인욕이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천리는 자꾸 작아지지요. 인욕을 비우면 비울수록 천리가 가득 차지요. 그런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인욕이 일소하고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욕망이 날마다 사라지면서 천리일명, 천리가 날로날로 밝아져서 범가이 근기 과인자른 그러니 무릇 근기 근자도 자랑할 근자예요. 근기 과인자는 개 무족도이라.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과인이라는 것은 과어인으로 해석을 하세요.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 무족도이라. 여기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다 좋게 말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날 말할 거리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불지학자는 그러나 학문을 참된 학문을 알지 못하면 욕상인지심이 남보다 앞서려는 그런 마음이 무시망량이 때로 잊을 수가 없으니 항상 남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니 약 맹지반은 가이위 법이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맹지반 같은 사람은 가이위 법이라. 법으로 삼을 만하다 이거죠. 그렇지요? 세상에 사실은 좀 그래요. 한번 읽어보지요. 제왈맹지파는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키마왈 비감후야라 마불진야라하니라. 맹지파는 노태분이 명은측이라. 호시왈파는 즉창주수칭 맹자판제시야라. 벌은 과공야오 분은 패주야람 군후왈천이라 책은 편야니 전패이선에 이후 위공이니 반이 분이 전구로 이차언으로 자엄기공년임 사제의 공시빌련 하니라. 사시발 있는 조무육상인지심즉 인욕이 일소하고 천리일명이 범가이 근기 과인자는 개 무족토이라. 연이나 불지학자는 무욕상인지심이 무시망년이. 약맹지파는 가이비법의람.